안녕하세요, 드롱자입니다. 오늘은 피부톤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징어게임 정호연님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피부톤을 쉽게 그리는데 필요한 재료는 휴지와 붓입니다. 먼저 넓은 부분을 그릴 때 사용하는 수채화 납작붓입니다. 납작하죠? 제가 가진 수채화 붓의 상표는 01 화필인데 상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문구점에 파는 저렴한 수채화 붓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납작붓이 없으면 둥근 붓을 사서 앞쪽을 잘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크기는 10호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크기가 조금 작은 납작붓입니다. 이거는 염색용 미니 브러쉬 4호입니다. 근데 이 붓이 파는 데가 잘 없어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땐 그냥 디자인용 납작붓 4호를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화홍 디자인붓 1호입니다. 세밀한 곳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똥 닦을 때 사용하는 두루마리 휴지 한 칸입니다. 엠보싱 처리된 것도 상관없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사용합니다. 똥 닦을 땐 한 장으로 안 되죠. 손에 다 묻습니다. 그림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비 연필하고 광택 없는 진한 톤을 보기 위해서 연필 콘테로 톤을 깔아서 피부톤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를 그릴 때는 연필 톤을 처음부터 깔끔하게 사용합니다. 톤을 깔 때부터 빈틈이 없이 촘촘하게 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톤 변화를 주면서 깔아보겠습니다. 연필을 사용해서 톤을 올린 부분을 이렇게 휴지로 문질러 줍니다. 선을 촘촘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문질렀을 때 아주 깔끔하게 표현됩니다. 깔끔하죠? 문지르고 난 다음에 휴지에 묻은 흑연을 이용해서 밝은 부분에 피부를 그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휴지에 묻은 흑연으로 문지르면 톤은 연하지만 아주 깔끔한 피부를 그릴 수 있습니다. 붓을 사용해서 그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격이 있는 선을 사용해서 그린 부분을 붓으로 문지르는 방법입니다. 선은 살려두면서 부드러운 톤을 만들어줄 때 효과적입니다. 머리카락이나 속눈썹 같은 털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입술 주름 같이 주름 있는 피부를 그릴 때도 사용합니다. 입술은 엄밀히 말하면 피부가 아니죠. 사람 몸에서 입술과 똥꼬는 유일하게 피부가 없는 부분입니다. 피부가 없고 주름이 있어서 크게 벌려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붓으로 문지르면 선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톤은 부드러워집니다. 털 부분에 밀도를 올리거나 강한 선을 부드럽게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휴지하고 마찬가지로 선을 문지르고 나서 붓에 남은 흑연으로 밝은 부분을 그릴 때 사용하면 아주 부드러운 톤을 그릴 때 편리합니다. 진하고 부드러운 피부톤을 그릴 때는 흑연 가루를 만들어서 붓으로 찍어서 사용합니다. 칼로 갈아서 만든 흑연 가루를 붓에 묻힌 다음에 바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종이에 물감을 개듯이 살짝 정리를 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루가 많이 생겨서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진한 피부 톤을 올리기 위해서 연필을 강하게 사용하면 아무래도 피부가 거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흑연 가루를 붓으로 찍어서 여러 번 펴 바르면 진한 톤의 피부를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붓 종류별로 약간씩 다른 느낌의 피부 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예를 보면 눈을 그린다고 할 때 눈 밑부분이나 아이라인 같이 얇은 부분은 납작붓 1호로 그립니다. 넓은 부분은 중간 크기의 4호 붓으로 그립니다. 뺨이나 얼굴 전체를 그릴 때는 수채화 붓을 사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피부톤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오징어게임의 정호연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넷플릭스로 정주행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하루 한두 편씩만 봐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첫날 7편을 연달아 보고 다음날까지 이틀 만에 다 봤습니다. 몰입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캐릭터마다 개성이 있고 연기도 좋고 잘 만든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다음 게임이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그림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드라마 보는 내내 세트와 미술에 감동하면서 봤습니다. 세트를 만든 미술감독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듯 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세트장이 드라마 몰입도를 더 높이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게임장으로 갈 때 지나가는 미로 같은 계단과 구슬치기 게임에 나온 옛날 골목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릴 때 뛰놀던 골목하고 너무 많이 닮아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스케일도 크고 작은 부분까지 정교하게 재현한 세트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감독과 미술감독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엔 구슬치기란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마치기라고 했습니다. 생활 속에 일본말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마니기, 아까진기, 와르바시, 스매끼리, 오봉, 벤또, 시다바리, 박지치기, 다마치기는 매일 해도 너무나 재미있고 하는 것도 정말 잘해서 많이 따서 모아놓고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딱지도 어떤 종이로 접으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연구하고 좋은 종이를 구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런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하라고 해도 귀찮고 재미없어서 안 하겠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인형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알 굴러가는 게 무서우면서도 귀엽고 꼬마 목소리 나오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게임의 결과는 처참했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게임인데 게임 진행은 제일 귀엽고 단순한 캐릭터여서 대비되는 상황이 인상적이라 더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우리 동네에서는 오징어 달구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달고나 게임은 뽑기라고도 하던데 우리 동네에서는 쪽자라고 불렀습니다. 뽑기는 설탕으로 만든 붕어 같은 거 뽑는 게 있었는데 그게 뽑기였습니다.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쪽자를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안 돼서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먹기 위해서 쪽자를 했습니다. 유리다리 건너기 게임은 도박 묵시로 카이지라는 일본 만화 장면이 연상됐습니다. 감독이 그런 서바이벌 류의 만화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카이지 만화의 오마주였나 봅니다. 마지막 게임 전에 무대 있는 곳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멈춰서 웃으면 스테이크죠. 입술에 주름을 연필과 지우개로 그린 다음에 주름이 강하게 표현된 것을 붓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흑연가루를 묻혀서 입술을 좀 더 진하게 하면서 주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키스를 부르는 매력있는 입술을 그려줍니다. 눈 밑 어두운 부분의 피부를 흑연이 묻은 붓으로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게 그려줍니다. 이 부분을 붓으로 그려주면 너무 튀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큰 붓에 흑연가루를 묻혀서 얼굴 전체의 굴곡을 묘사하면서 전체적으로 톤을 어둡게 올려줍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필선으로 진한 색을 올리면 거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붓을 사용해서 톤을 올리면 부드럽고 광택 있는 피부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콧대 부분에 강한 어둠이 있는 곳은 흑연가루를 듬뿍 묻혀서 중간 크기의 붓으로 진하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콧날에 광택 있는 입체감을 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주변 이마 안쪽의 어두운 부분에도 붓으로 명암을 그려줍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머리카락을 가닥가닥 그리지 않고 톤을 전체적으로 깐 다음에 밝은 부분만 지우개로 살짝 그려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깨어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입니다. 일부러 이런 사진을 찾아서 그리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세밀하게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웬만큼 가닥이 보여도 무시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머리카락 가닥을 덜 그리면서 많이 그려 보이는 효과를 내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된 방식입니다.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라마 보는 내내 강세벽이라는 배역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연기도 정말 잘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강세벽 역의 정호연 배우가 키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강해서 혹시 모델 출신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역시나 모델 출신의 배우였습니다. 키가 176이라고 하니까 옆에 있으면 정말 크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봉룡이 역의 이동희 배우와 연인 사이라고 합니다. 연기는 오징어 게임이 첫 연기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처음 맡은 배역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잘 소화해내는 게 정말 재능이 대단합니다. 오징어 게임 감독이 강세벽 역에 맞는 배우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에 정호연 배우의 프로필 영상을 보고 바로 미팅을 하고 발탁을 했을 정도로 감독이 생각하던 강세벽 캐릭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배우님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피부톤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